아, 강강 야구를 알려주겠다. 야자위 친구가 야구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예림이 야침사계 시작한 롯데 입중계. 우선 롯데의 근본부터 단기 속성 강의로 알려주겠다. 롯데 자이언츠 로고의 모양이 X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X대 로고라 불린다. 아, 이게 진짜 모양이 이래서 X대 로고라고 불리는 거였어? 근데 이때 사진보다 이때가 더 그런데? 색깔도 좀 비슷한 게 원래는 요거 X대 로고를 쓰다가 내 때가 딱 요때거든? 요때 한참 야구를 이제 보러 다녔죠. 어, 그치. 가르시아. 그리고 전준우. 안타 세리라 이러고 나서 이제 로고가 지금 로고로 바뀌었죠. 골드 유니폼. 프로야구 원년의 창단한 팀들 중에 크고에 남아있는 삼성 롯데 두 팀뿐이다. 이 두 팀이 맞붙는 시리즈를 클래식 시리즈라고 불리며 올드 유니폼을 입고 나오기도 한다. 아, 그래서 며칠 전에 삼성이랑 경기했을 때 이거 검은 색깔 옷 입고 이랬던 거구나. 근데 삼성도 올드 유니폼 예쁘지 않아? 나 며칠 전에 그 버런 색깔 보고 어? 이거 되게 예쁘다 했던 게 올드 유니폼이네요. 여러분들 말했던 무쇠팔 제동원. 좀 야무지게 생겼어 얼굴이. 불같은 강속구와 낙차큰 크루커브가 특기다. 1984년 한국시리즈 우승 주력으로 혼자서 4승을 거뒀다. 미쳤다. 어, 우승하고 코피가 터졌어. 진짜 코피팡이네. 하도 많이 던져서 무쇠팔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롯데 아니 한국 최고의 에이스 최동훈 vs 선동열. 떡밥에서 선동열을 고르는 놈은 무조건 거르면 된다. 다른 지역 사람 모르겠고 만약 부산 사람이 선동열을 고른다? 바로 간첩으로 그냥. 왜? 선동열은 고양이 해태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산 사람이 해태를 고른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문제가 있는 기라 인정하시죠? 그리고 또 찾았다 아이가. 봐봐, 선동열은 MLB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문서가 없고. 봐봐, MLB 제안 받았다고 하는데 문서 없음. 이거 통수일 가능성 높다. 뭐요? 최동원 민주당이라고요? 무슨 소리죠? 뭐요? 민주당에서 선거를 나왔다고요? 선동열이 우파라고? 아, 이렇게 되면은 아 뭐야 허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 스포츠에 정치 묻히지 말자고요. 알바노? 탱크 박정태에 넘어가겠습니다. 크보 최고의 2루수 떡밥에 오르내리는 선수. 특유의 타격폼으로 배트가 땡크의 포신을 연상시킨다. 아, 백맹이가 그 땡크의 포신 같다고 해서 별명이 땡크네요. 이 눈빛 봐. 그냥 사람 한 명 보내버리겠다 이런 느낌. 어? 추신수의 외삼촌이다. 훗날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추신수는 미국에서 음주운전 걸린 적이. 아, 이거 집안 내력인가 보다. 아니 야구에 그 피도 받았는데 이런 것도 물려받았네. 피는 못 속인다. 정태 선수의 모습인데. 아, 어, 진짜 특이하다. 아니 방망이를 너 왜 이렇게 짧게 잡아? 그러네. 이렇게 치면 장타는 나올 수는 없겠다. 이렇게 짧게 치는데. 어, 염슬, 염종석. 임종석은 들어봤어도 염종석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롯데를 우승시킨 안경 낀 에이스의 계보를 잇는 투수. 근데 롯데에서 이렇게 안경 선배들이 많았네. 뭔가 아이덴티티처럼 안경 낀 사람이 되게 잘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아, 무브먼트가 좋은 슬라이더를 앞세워 1992년 정규 시즌은 물론 롯데의 가을야구에서 맹활약을 했다. 왜 염슬이라면 염종석 슬라이더라고 해서 슬라이더를 엄청 잘했던 선수라고 합니다. 92년 롯데 우승을 위한 무리한 탓에 커리거가 망가졌다. 여러 번의 추술과 재활을 거쳤다. 아, 진짜 롯데 너무하네. 어, 얼마나 무리를 시켰길래 씨 커리어가 다 망가졌어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말년에 하나로 가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롯데를 상대로 던졌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며 은퇴를 선언했대. 어떡해. 롯데에서 개같이 일하다가 또 하나로 넘어갔는데 아씨 눈물이 진 겁니다. 와, 진짜 롯데밖에 모르는 바보. 뭐? 다음 선수 호랑나비. 호랑나비 이름이 김은국입니다. 92년 우승의 주역이자 롯데 외야를 오랫동안 책임진 왼손 타자. 아, 귀하다 왼손 타자. 별명은 김은국과 이름이 비슷해서 호랑나비였다. 훗날 김은국이 예능에서 포천이 터져 흥거신이라고 되면서 김은국은 응거신이라고 불리게 된다.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해서 성공한 케이스다. 오, 투수에서 타자로 넘어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잘 없긴 한데. 근데 오타니가 오타니 하는 이유가 오타니는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죠. 아, 이대호도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했어요? 아, 추신수도 전향했어? 야, 진짜 잘하는 선수는 다 잘하는구나.
자, 빵의 형 보겠습니다. 이름이 특이해요. 95년, 99년 롯데의 한국 시리즈 진출에 기여한 팀의 간판 타자. 로키 소문으로 잘 알려진 99년 삼성과의 플레이오프에서 극적인 홈런을 터뜨린 선수이다. 선수협 사태에 앞장서다 롯데의 미움을 사 혈투를 벌였던 삼성으로 가게 된다. 롯데에 있다가 삼성으로 이적해서 삼성에서 우승을 시켰대. 이 정도면 진짜 롯데가 문제인 건가? 기아로 이적한 2004년 준 플레이오프에서 부산에게 탈락한 직후 침통한 분위기 와중에 더그아웃에서 누군가 빵을 먹었다는 비판 기사로 유명해진 빵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다. 아니 기아 져가지고 침통해 있는데 더그아웃에서 빵을 먹어? 여기 빵 사건에 대해서 뭐 더 나오네요. 빵종범, 빵재용, 빵향남. 크보 최고의 미스터리 사건은 20년이 지났지만 사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빵혜연이 범인이라고 밝혔으나 본인은 고역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경기를 졌다고 굶어야 되는 거 아니므로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날 수 있다. 김예림은 롯데가 저도 맨날 먹는데 뭐. 그건 맞아. 아니 경기 졌다고 해서 못 먹는 건 좀 억울하긴 하잖아요. 컷! 로끼도문. 경기는 삼성 쪽으로 기울고 라는 멘트로 유명한 하이라이트 영상이다. 롯데 팬들에게 주기도문처럼 여겨지는 밈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는 삼성 쪽으로 기울고 경기는 삼성 쪽으로 기울고 롯데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심정으로 기론을 다시 투입한다. 롯데 반격에 물꼬를 튼 것은 와, 6회 초세 중앙 담장을 넘기는 와, 솔로 홈런. 미친. 이때 홈런 축하 세례를 받는 호세에게 관중석에서 던진 음식물이 날아들었다. 오, 야. 분을 이기지 못한 호세는 과격한 행동을 하고 아이고 빵맹이래. 호세에게 퇴장이 내려지고 진짜 낭만의 시계다. 롯데 선수들은 걷잡을 수 없이 흥분했다. 대구 구장은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야, 이거 뭐야, 난리 났는데?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심리적인 동요는 유리할 게 없다. 임재철이 1회에 있는 상황에서 김민재의 천금같은 2루타가 터졌다. 와 진짜 와, 야 발빠른 거 봐. 장장 4시간 30분 그래도 했다 4시간 반. 아 이렇게 되면서 롯데는 한국 시리즈 무서운 저력으로 진출했는데 이거거든. 이 감동이거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눈물 흘리고 호세 방망이 돌리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한테 졌다고 합니다. 예, 국산 엔딩이죠. 이게 마 롯데다. 롯데 무시하지 마라. 롯데 롯전드 공필성 선수. 몸에 맞아서라도 나간다는 스타일. 유명한 근성의 3루수. 아니 공필성 선수가 요 두 번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진짜 스타일이 특이한 게 몸을 맞아. 자해 공갈단이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일부러 들이민다니까. 그때 40kg 이상 되는 직구를 일부러 맞는다는 것 자체가 공포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다른 생각을 안 했어.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살아나가야겠다는. 아 대박. 야 재능이 없어서 타석에서면 커트라도 맞고 사고라도 나가겠다? 그렇게 뛰면 지더라도 팬들이 용서했대. 이게 바로 프로의 마음가짐이지. 근데도 롯데는 존나 그냥 선수들 개 혹사시킨 거야. 봐봐 이 몸을 갈았어. 롯데 아니면 의미가 없을 것 같대요. 아 아무도 이 공필성 선수 되게 재밌는 선수네요. 전준호 92년 95년 롯데 전성기에 발빠른 왼손 타자. 별명은 대도. 도루 75개 시즌 있다. 전준호 선수 한번 볼까? 김대희 주자 뜁니다. 벌써 다 갔느냐? 어? 자 중결 쪽 빠집니다. 전준호 선수 돌았습니다. 뭐 달리기 선수야? 1점. 자 4대2. 자 스타트. 자 1회 갑니다. 1루 50도를. 아니 거리가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저기 1루랑 2루 사이에. 이게 보법이 다른 것 같은데. 뭐 한 5발자국 걸었는데 그냥 2루로 도착해 있어. 어 그러니까 엄청 그 사이가 짧아 보이잖아. 그지? 알바노? 김예림 야방 콘텐츠세요. 하직구장을 비롯한 야구장에는 스카이박스라는 자리가 있다. 10명 내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룸형태 시설로 아무나 찾아올 수 없는 곳이다. 하직구장 기준 70만원. 뭔데? 근데 70만원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나 비싸게 받을 일이야? 아 요거 약간 접대용으로 파는 자리야. 아니 예림이도 여기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1,000원씩만 후원해주셔도 한 두 달이면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구단에 야 나 김예림 유튜버니까 해줘 이렇게 해라고. 그냥 김예림이 열심히 야구 중계해가지고 가면 쓰고 쉬고 가서 여기 스카이 박스에서 앉아서 야구를 시청하는 게
더 빠를 수는 없겠네요. 예. 올때 우승이 더 빠를 듯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시골을 가는 게 더 빠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예림이가 어디 가서 골대내 근본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로 롯데의 근본을 정리해봤다. 아니 보고 재미없고 지루한 PPT였다면 미안. 아,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인수무